팬덤 멕시코 빈테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테라는 처음이에요, 승재 씨가. 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팬더를 워낙 좋아하기는 하지만 모든 라인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특히 뭐 새롭게 나오는 라인이나 너무 막 모던하게 막 이렇게 스펙이 변경된 것들을 승태 씨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결국에는 오리지널 좋아하고 빈티지 좋아하고 드리블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확실히 자기 취향이 있는데. 근데 빈테라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승채씨가 이거 보면 좋아할 거다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기타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병호 선생님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갖고 점수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좀 잘 나왔었거든요. 이 빈테라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맥펜에서 그 50, 60년대, 70년대까지 그 팬더 그 사양을 그대로 이제 복각해내면서 그걸 이제 현대적인 사양들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적용을 해서 새롭게 뭔가 되게 야심차게 뽑아낸 시리즈죠. 그래갖고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와 스펙들을 현대 기술력으로 즐긴다. 약간 이런 게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타에서 했었던 걸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리뷰에서 기타 때 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훑었던 적은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첫 등장이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테라가 2020년도에 이제 새 라인업이고요. 이게 50 스트라토캐스터가 선생님이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이렇게 하고 저는 현대적 빈티지 현빈 이래서 10.0 9.5가 나왔어요. 일단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죠. 60 스트랩 모디파이드 모델이 멕시코 스탠다드 저는 멕시카나 이래서 9.0 9.0 70 스트랩이 선생님은 남자라면 70 저는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 이게 그냥 모델이 있고 모디파이드 모델이 있고 모디파이드 자체가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네 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모디파이드가 붙은 애들이 있고 안 붙은 애들이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70 텔레 커스텀 모델 선생님은 험버커가 있어도 텔레 울렁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반찬 테라 꽉 찬 테라 아니고 반찬 테라 해갖고 99 어쨌든 지금 9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50 텔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9.5 주셨고요. 저는 속빈테라 이래서 9.0 드렸고요. 자 이렇게 우리 빈테라 시리즈가 기타에서 상당히 높은 고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네. 보험 약관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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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여튼 보험 네 과도한 부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네, 요 빈티지 오늘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건 60 재즈 베이스입니다. 네. 60.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70 재즈 베이스까지 연속으로 2시간 해볼 건데요. 이 60 재즈 베이스가 승재 씨가 지금 들고 계신 색상이 여기 다프네 블루 색상이고요. 3톤 선버스트랑 파이어 미스트 골드까지 해갖고 색상이 세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년대 특징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60년대 연주감과 넥 프로파일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년대 그 강렬한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거 픽업이 원래 있던 픽업이 아니고 새롭게 설계해낸 픽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7.25인치 지퍼홍열 반지름을 굉장히 빈티지하게 적용해갖고 완전히 그 둥근 브라운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99만 9천원에 건속가에 159만 9천원 뭐 로드원 정도 예전에 로드원을 네, 연상시키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00만원대 중반 159만 9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18cm, 무게는 4.08kg, 두께는 39+2mm. 요게 픽가드가 4플라이 톨토쉘 픽가드입니다.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81mm가 나오고요.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60년대 CCM 넥이고요. 헤드머신에는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포페로 올라가 있네요. 지판공률 반지름 말씀드렸던 것처럼 7.25인치 18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입니다. 프렛은 빈티지 스타일에 20프렛까지 들어가 있고요. 픽업에는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재즈 베이스 픽업이죠. 컨트롤은 2볼륨 1톤 브릿지는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네, 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볼륨 다 올리고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앞에 픽업이요? 사운드 강렬하죠? 그렁그렁 하는 그 느낌. 네, 뒤에 픽업입니다. 톤 올린 상태입니다. 저 사운드가 자, 톤 내린 상태요. 다 내린 거요. 네, 자, 앞에 기본적으로 픽업이요. 강렬하죠. 앞에 픽업입니다. 좋습니다. 밸런스가 좋은데? 픽업도 뒤에 앞에 밸런스들이 각각 좋아서 네. 둘 다 힘 좋은 애들끼리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슬랩 그냥 이 상태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뭔가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맥펜 느낌이 쉬운. 들어요. 뭔가 되게 프라임 맥펜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주에 묻혀가지고 네.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좋은데요? 네. 이거 사운드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뭐지? 네. 자. 6호 이 뭐 15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막 그렇게 뭐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될 만큼 와. 정말 그 뭔가 미펜의 느낌도 조금 나고요. 미펜과 맥펜의 그 중간 영역에 딱 있는 네. 있어요. 근데 훨씬 나쁘지 그 않은 기존의 맥펜이 조금 그 후끈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정돈되고 조금 더 하이엔드 같은 사운드로 네. 이렇게 발전이 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빈테라. 네, 좋네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 씨가 뭐 빈테라 지금 오늘 처음 쳐보시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맥펜들이랑 뭐 비교했을 때 연주하는 입장에서 뭐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맥펜에서 무슨 일,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되게 궁금했는데 그 복각이라는 걸 했네요. 근데 그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단순 빈티지 복각이라기보다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현대적인 기술력에다가 얹어냈다. 그냥,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적 그렇고. 재해석이다. 이게 가장 뭐 빈테라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펙터 좀 먹인 메이킹 톤들도 좀 만들어 볼게요. 공간에 좀 넣고 해서 승태 씨가 뭐 이것저것 코러스, 딜레이, 네. 리버브 이런 거? 네. 네.
해서 재밌는 사운드 좀 들려주시고요. 고음 면에서 피치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네. 이것저것 좀 마무리로 들어볼게요. 네, 리버브 먼저 걸면은 이런 소리. 좀 들어가면은 이게 비오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우와. 자, 승기 씨의 마음에 상당히 든 것 같아요. 야, 이건 뭐지? 자, 자, 네. 승기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0이죠? 네. 네. 빈텔의 60 아주 좋아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직관적으로 네, 주셨네요. 직관적으로. 네, 네. 아주 좋아요. 저는 기타에 이어 베이스도 성공입니다. 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건 뭐...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야, 150만 원에 야, 이거 좀 고민 좀 되겠는데. 점수 몇 되면? 네, 9.5, 9.5. 네. 네, 굉장히 시작부터 고득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부터 고득점이 나왔다라기보다 시작이 가장 고득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이제 가장 그 빈테라의 그 스펙이랄까 그 컨셉을 잘 살려주는 게 아무래도 빈티지 지향의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빈테라 50 스트랫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아... 19.5. 근데 저희는 이제 재즈 베이스니까 당연히 70보다 60이 조금 더 그 원래 매력을 살리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70이 6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약간 조금 더 60이 좀 더 좋다고 느껴지거나. 그래서 첫 시간이 가장 임팩트가 셀 확률이 높은 바로 그런 컨셉의 기타가 빈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70에서 과연 점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70 빈테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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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티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